먼저 감사 인사드립니다. 님께서 왕의 연인 되지 않았다면 왕께서는 너무 고통스럽게 눈을 감았을 겁니다. 어린 나이 주지 속에 죽어간 아버지 모습 보았고 정적들이 표적이 되었고 사랑하는 연인과 자식까지 잃었습니다. 님께서 오셔 많이 회복되셨고 많이 기뻐하셨습니다. 왠지 모르지만 저는 님에게 너무 고맙고 아련하고 애틋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수빈 박씨입니다. 의빈성 씨 성덕임은 정조의 프로포즈 두 번이나 거절해 애간장 태웠고 다른 후궁과 달리 유일하게 간태가 아닌 승은 후궁이죠. 총명했고 아름다웠고 고전소설 곽장량 문록 국문필사도 참여했던 그리고 후사가 없어 왕실의 큰 고민이었는데 원자를 안겨주었죠. 그 아이가 무녀세자인데 행복도 잠시 5살 나이에 홍역으로 요절했고 의빈 역시 아들의 죽음에 상심하다 만삭의 몸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에 이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의 죽음에 정조는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을 손수 지은 어제 의빈 묘지명에 남기기도 했죠. 정사도 돌보지 못했던 지옥 같은 시간에 나타난 여인이 네 번째 후궁이자 마지막 사랑 수빈 박씨입니다. 왕비였던 효의 왕후나 후궁 원빈홍 씨, 화빈윤 씨는 자녀가 없었고 의빈성 씨는 자식도 본인도 일찍 사망했죠. 왕실 어른들은 정조의 슬픔에도 불구하고 종사를 위해 하루빨리 후사 봐야 된다며 후궁 볼 것을 설득했고 결국 정조는 받아들여 수빈 박 씨를 삼간택 통해 드리게 됐고 이때 정조 나이 36세, 수빈은 18세였습니다. 비록 가난한 양반집 처자였지만 어질고 온화한 성격에 검소한 생활 그리고 왕실 어른들 잘 보시는 효성에 정조는 점점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고 아픔도 치유되며 수빈을 어질다 해 현빈이라 부르며 그녀의 침소를 자주 찾게 되었고 결국 그녀가 있는 집복헌 옆에 영춘원이란 서재를 만들어 그녀를 가까이 볼 수 있었죠. 그러나 수빈은 시간이 지나도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여기에는 입궁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효의 왕후가 임신을 한 것도 한 원인인데 왕비가 임신을 했으니 이는 온 나라의 경사였지만 모두의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상상 임신으로 드러나 결국 산실청은 철수되었죠. 그러나 다행히 얼마 안 되어 수빈 박씨는 결혼 4년 만에 임신하여 1790년 모두가 고대하던 원자를 낳았고 이 아이가 훗날 조선 23대 순조가 되며 얼마나 기쁨이 큰지 실록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시의 창경궁 집복헌에서 원자가 태어났으니 수빈 박씨가 낳았다. 이날 새벽에 금림에는 붉은 광채가 있어 땅에 내리비쳤고 해가 한낮이 되자 무지개가 태묘의 우물 속에서 일어나 오색 광채를 이루었다. 백성들은 앞을 다투어 구경하면서 이는 특이한 상서라 하였고 모두들 뛰면서 기뻐하였다. 정조실록 30권 1790년 6월 18일 기사. 아 얼마나 기뻤으면 광채가 내리비쳤고 백성들도 기뻤다 적었네요. 너무나 큰 기쁨 표현하기 위해 백성들까지 끌어들인 것 아닐까요? 정말 기뻤을 겁니다. 저도 기쁩니다. 수빈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왕조 국가에서는 자식을 떠나 후사 문제는 왕조의 안위이기도 했죠. 왕비인 효의 왕후도 부럽지만 한편으론 그동안 짓눌렀던 후사에 대한 책임과 부담이 덜어졌을 겁니다. 수빈은 왕자를 낳은 후에도 왕실 우더른 및 왕비 효의 왕후를 정성으로 섬기고 같은 반열을 더욱 온화하게 대하니 궁중에서 모두 어질다 칭송했다 합니다. 이후 3년 후인 1793년 숙선 옹주를 출산했고 정조가 승할 때까지 7년 동안 다시 임신하지 못했는데 아마도 수빈보단 정조의 후반의 건강 문제로 보입니다. 1800년 1월 원자가 왕세자로 책봉되었고 정조가 승하하자 아들 순조가 10세의 나이로 즉위합니다. 조선 왕조 후궁으론 유일하게 살아생전 아들의 즉위를 본 행복한 여인이죠.
순조 즉위 후에도 대왕대비 정순왕후, 시어머니 혜경구 홍씨, 왕대비 효희왕후에게 하루 세 차례 문안하였으며 아랫사람을 인자하면서도 위엄있게 이끌었고 복식과 그릇은 진귀한 것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세자의 어머니라 아첨하는 무리들이 진귀한 물건들 많이 올렸지만 그들을 의금부에 고발하는 엄격함으로 모범을 보였다 합니다. 이러한 수빈을 어른들도 너무 아꼈고 정순왕후는 수렴청정 당시 수빈의 부친인 박준원을 어영대왕을 거쳐 판의금부사로 적극 기용했으며 그녀는 특별히 동궁에만 쓸 수 있는 저와의 칭호를 쓸 수 있게 했고 또한 숙선옹주를 일반 후궁의 딸로 볼 수 없다며 공주와 옹주 사이 명칭을 주장하기도 했고 시어머니 혜경궁 홍씨는 완성된 한중록을 수빈에게 맡길 정도로 신뢰했고 딸처럼 아꼈답니다. 이렇게 남편과 우더른에게 사랑을 받았던 수빈 박씨는 1821년 늦가을 갑자기 풍담 증세가 생겼는데 얼마 후 조금 차도가 있다 다시 병환이 심해져 결국 일어나지 못했고 1822년 창덕궁 복영당에서 52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아들 순조는 너무도 슬퍼했으며 어머니가 후궁임에도 왕비에 준하는 예로 장례를 치르고 싶어 고란의 빈소를 차리고 장례가 끝난 뒤에도 3년 동안 흰옷을 입었는데 반대한 사람은 죄다 유배 보냈다고 합니다. 사람이 유하고 국정에 큰 의지 없던 순조가 어머니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죠. 묘소는 휘경원이며 양주 배봉산 기슭에 위치하였다 철종 때의 현재의 위치인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에 이장하였습니다. 첫 매장지였던 지금의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의 지명은 수빈묘인 휘경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렇게 정조가 사랑했던 마지막 여인이자 순조의 생모 수빈박씨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영상은 정조의 증손자이자 효명세자 아들로 24대왕 헌종인데요. 세도 정치 그늘 속에서 존재감 전혀 없던 왕으로 배웠는데 요즘 역주행하듯 미남왕, 정녀왕, 서예가, 경빈김씨와 로맨스, 그리고 의외의 개혁성으로 점점 존재감 커지고 있는데요. 다음 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